지금부터 치킨 커틀렛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킨 커틀렛에 들어가는 재료는 닭다리 하나가 준비가 되겠고요. 빵가루, 밀가루, 달걀 1개, 식용유, 소금, 후추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닭을 먼저 손질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닭다리는 닭다리 뼈가 붙어있기 때문에 닭뼈에서 살을 분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닭다리 안쪽으로, 안쪽에 이렇게 칼을 넣어서 뼈가 닿을 때까지 먼저 칼집을 넣어주시고요. 닭다리 안쪽, 네, 안쪽에 먼저 넣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닭뼈쪽, 네, 큰 다리 두 개도 안쪽으로, 앞다리쪽에 칼집을 넣는 것이 아니라 안쪽에 칼집을 넣어서 뼈가 닿을 때까지 이렇게 칼집을 넣어주신 다음에 뼈에서 살을 분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살과 뼈를 분리를 해주시고요. 닭 다리 뼈에서 살을 분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분리를 해서 커틀렛의 모양을 좀 예쁘게 하기 위해서 여기 끝부분 이런 데는 좀 잘라내 주시고요. 기름기 부분이라든지 껍질 부분들은 좀 정리를 해 주시는 게 커틀렛이 완성되었을 때 모양이 일정하게 나옵니다. 이렇게 준비된 살에 칼집을 좀 많이 넣어 주시겠습니다. 이렇게 단백질은 열에 의해서 축축하기 때문에 축을 방지하기 위해서 껍질 쪽에 십줄 부분에는 이렇게 칼집을 좀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만이 커틀렛이 완성됐을 때 모양이 구부러지지 않고 예쁘게 수평을 유지하면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닭살이 준비가 되었으면 닭고기에다가 밑간을 해주겠습니다. 먼저 소금, 후추를 뿌려서 밑간을 좀 해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닭고기를 준비를 하신 다음에 팬에다가 식용유를 좀 올려서 기름의 온도를 높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올려주시고요. 이제 튀김옷을 만들기 위해서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달걀을 하나를 깨서 풀어서 준비를 하시고요. 이렇게 플랫한 접시에다가 빵가루도 준비를 하시고요. 그리고 밀가루도 이렇게 플랫한 접시에 튀김옷을 만들 준비가 됐으면 이제 튀김의 옷을 입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념 밑간이 된 닭고기에다가 먼저 밀가루를 묻혀주시고요. 달걀 옷을 입혀서 빵가루를 묻히겠습니다. 달걀물을 입힌 데다가 빵가루가 골고루 묻을 수 있도록 살에 골고루 묻을 수 있도록 빵가루를 충분히 묻혀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준비된 커틀렛을 이제 튀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팬의 기름의 온도는 빵가루를 이용해서 이렇게 온도를 적당한 온도로 확인하시고요. 빵가루 입힌 닭다리살을 넣어서 튀겨주도록 하겠습니다. 뒤집어서 갈색이 날 때까지 튀겨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갈색이 나도록 커틀렛이 튀겨졌습니다. 자, 그러면 기름에서 커틀렛을 건져서요. 주어진 냅킨이 있습니다. 냅킨 위에서 기름기를 좀 빼시고 냅킨 위에서 기름기를 좀 뺀 다음에 완성 접시에 담아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치킨 커틀렛이 완성되었습니다.